밖으로 움직이며 침체되었던 기운도 무엇이라도 활력을 찾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뭐 새로운 변동, 뭐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남의 주목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좀 잘해놓으면은 7수의 대운과도 같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자,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일반인이 생각할 때 9수 하면은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 사고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업타 소리는 못 하지. 그래서 반전 질문. 그러니까 이제 어여 보면 복골 복이다. 네. 또 극과 극일 수도 있다. 오히려 내가 이거를 또 사고를 이제 뭐 접촉 사고나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 뒤에 이제 더 좋은 일이 있더라. 근데 몸이 가는데 좋기는 뭐가 개뿔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9수니까 뭐 대운이다 대박이다 해도 우리가 좀 상가집에 가지 마라 하는 것도 안 가야 되고, 좀 미역국 먹지 마라는 것도 좀 안 먹어야 되고, 좀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돼. 9수라도 운이 좋다는 띠는 29살의 계육생, 네. 그리고 39살의 계해생, 네. 그 다음에 49살의 계추생, 그 다음에 59살의 계묘생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 9수라도 뭐 변동하고 뭐 내가 하고 뭐 사업에 뭐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출산에 자식의 소식도 있고 결혼에 이 결혼을 또 지금 9살에서 안 되잖아요. 네. 내년에도 좀 많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39의 계해생, 집에 있는 사람도 밖으로 움직이며 침체되었던 기운도 무엇이라도 활력을 찾는 그런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새로운 직장, 뭐 새로운 변동, 뭐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남의 주목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와 권위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들은 좀 잘해놓으면은 7수의 대운과도 같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도 49살에 이 계축생분들 아이고 돈 풀어놓고도 돈 못 끊고 이런 새가 빠지러 하고 진짜 속었습니다. 항상 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뭐라죠? 근면선실, 그리고 선실하고 강직하고 많죠, 그죠?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진짜 그의 대가에 비해서 너무너무 미약했죠. 그것도 코로나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작년에 문서를 이래 내놨는데도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올해는 문서 이래 내놔도 이제 부동산 이런 데 내놔도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는 기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잖아요. 뭐 우리 집에 또 11억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기죠. 집 세 채도 뭐 누가 뭐 돈 대신 주니까 그것도 팔았다 했죠. 이런 기운이 이 9수에도 있습니다. 로또를 한번 사봐라고 하고 싶다. 이분들 진짜 뭐 안테나가 막 뻗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직장 뭐 이런 뭐 회사 이런 뭐 사업 이런데 뭐 새로 개척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해보세요. 오기보살 잊지 마세요. 그리고 59살의 계묘생, 이분들 작년에 간제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 이분들 돈 빌려주면 돈밖에 다 힘들다. 아예 돈을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분들 계산 너무 계산적이야. 속내에는 까탈스러운 분들이고 말 이 표현을 잘 웃으면서 했네 보살니 하면서 속에 내면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사람을 좀 많이 전주고 뭐를 하면 많이 좀 돌다리를 10번 두드려가 넘어 건너가라는 식으로 아버지 돌고로 가요 합니다. 신춘년에는 협력 관계와 나의 이제 뭐라 그까 조력자 그거 기인의 행제수가 이분들도 있다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의 경사와 겹경사가 있는 분들도 있겠어요. 아 좋겠다. 어쨌든 이 9수라도 대운에 가깝고 운이 좋다 하니까요. 조심할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좀 요것만 잘하시면 대박의 기운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보살이었습니다.